자, 이번에 할 게임은 굶지마. 저번에라고 하기 좀 꽤 됐는데, 저번에 택배님이랑 합방을 했었고, 그 예전에 그 굶지마 심렉을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굶지마 그 거인의 굴림 있잖아요. 심렉 이전의 DLC 그걸로 100일 생존을 찍어보려고. 솔직히 뭐 어렵진 않은데 간만에 생각이 나서 켜봤어요. 자, 어드벤처요? 어드벤처를 내가 유튜브에 올렸을걸요? 그래서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진짜 예전에 94일 했던 거야. 가자. 거인의 굴림. 캐릭터는 뭘로 할까요? 얘는 뭐야? 얘 처음 보는데? 얘가 왈란이었고. 야, 나 진짜 안 하긴 했나보다. 일단 이거 안 어려워요. 랜덤! 좋았어요. 여러분들, 스탈린님 안녕하세요. 저의 운을 시험하기 위해서 랜덤을 하겠습니다. 거미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요. 거미 할까요? 랜덤 할까요? 뭐 할까? 윌로우? 거미 2표, 랜덤 2표. 거미 랜덤. 치열한데? 자, 그러면 랜덤이 또 많은 것 같으니까 비슷하긴 한데. 자, 그러면 네, 플레이의 의지로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이랜드 거미 나오면 또 뭐 하는 거지? 자, 뿅! 뭐야? 아, 쉼렉이랑 저거 할 수 있게 하냐? 너 쉼렉이랑 이거 호환성이 있게 만들고 싶어? 쉼렉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것 같네? 쉼렉 뭐 해봐. 랜덤에서 거미 나오면 해결됩니다. 아, 설마 진짜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어요 진짜? 아, 피스트 하지마. 설마 야, 윌슨 나와봐. 윌슨, 나는 윌슨이 필요해. 아, 보고 하지. 네,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안 되겠니, 말이 안 돼. 아니, 얘가 왜 거기서. 아, 진짜. 오케이, 도끼지! 아. 얘, 별론데? 보름달마다 저거 해가지고 얘는 잭슨을 못 가져오잖아. 걔 뭐, 초반에는? 잠깐만, 야, 나비다. 싱글플레이에서 나비를 잘 잡을 수 있던가? 잘 잡히네. 아이, 야, 얘 싱글에서는 나비가 멀리 가면은 나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노잼 확정이라니. 그 정도 아니라고. 뭐 보름달 되면 맹수가 되니까 라월링과 딱이네요. 잡아! 그렇지. 초반에 음식이 중요해. 그렇지? 주변에 꽃이 있으면 나비를 잡기가 쉽거든요? 꽃 근처에서는 좀 많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보름달이. 그렇지. 이게 나비가 좋은 게 먹을 거 걱정이 없단 말이야. 나비를 많이 저거 하면은. 일단 얘는 도끼는 걱정이 없고 곡괭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나빴다니! 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타이밍이 안 되네?
버터풀. 가자. 어, 한 대 때렸어. 잠깐만. 잘하면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예. 아, 잠깐만. 야, 가지 마, 씨. 시작 캐릭터가 사기네요. 얘 그렇게 사기까지는 아닐걸요? 막 좋다고는 못해요, 얘. 이게 문제가 도끼질 한번 잘못하면은 이템 다 떨고, 얘가. 일단 곡괭이 돌 되죠? 하나 만들어 놓고 X 고만 줘! Y는 뭔데?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맨날 윌스만 해가지고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오 비팔로다! 야 여기 나쁘지 않은데? 비팔로도 있고? 일단 비팔로지요? 잠깐만 AP가 아닌가? 아 혼자 할 때 택키구나. 요새 하도 멀티만 해가지고. 야 여기 비팔로 되게 많은데? 다 잡아봐요. 아니 지금 잡을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얘네들은 살려줘야 될 개체예요. 지금 잡으면 안 돼. 다 잡을 수는 있긴 한데 지금 잡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야 돼지형만 있으면 딱인데 이 근처에? 한 대 때려봐. 아니 그걸 왜 때려? 이 근처에 돼지형만 있으면 딱이야. 네 지금은 잡으면 안 돼. 응. 나중에 잡읍시다 우리. 여러분들 이미 제 인벤토리에 나비로 가득 찼다고. 한 대만 톡하고 쳐봐요. 아니 무슨 트로픽 하나도 아니고 씨. 안 돼! 톡톡톡! 버섯? 솔직히 나는 버섯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버섯 없어도 멘탈은 잘 차거든요? 응. 거의 잘 시간이 됐어. 그래서 일단 캠프파이어 만들어 놓고 솔직히 녹색 버섯 없어도 멘탈 잘 채울 수 있거든요? 어 잠깐만 돼지집? 잠깐만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야 설마 이 넓은데 너 혼자 사니? 아 진짜 이 넓은데 니 혼자 산다고? 초록버섯만 까먹으면 되지 않나요? 초록버섯은 그러니까 멘탈이 별로 안 좋으면은 까먹을만한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멘탈이 그렇게 빨리 떨어지나? 아 뭐 저는 그게 안 돼서 더 윈터 캡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혼자 살 수도 있지 왜 우리 돼지 길을 죽이고. 아 여기도 하나 있다. 여럿이서 살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좀 어? 다루기 쉽지. 돼지집 하나는 좀 그렇고 돼지향을 찾자고 이제. 이 게임은 돼지형을 찾아야 돼. 제가 가장 추천하는 그 뭐야 추천하는 그 정착지 거주 장소는 돼지형 근처예요. 너구리 새 같은 거 잘 잡아요. 어 잠깐만 근처에 돼지 소리 났었는데? 거기다가 야 무슨? 야 비팔로 왜 이렇게 많아? 야 똥 걱정 없겠다. 여기도 비팔로 있죠 지금? 야 비팔로 되게 많은데 이거? 늑대가 돼지형. 그러니까 돼지형 근처 있으면 금을 무한대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횡재인데? 아니 조작한 게 아니고 맵팩 아니야! 뭔 소리야! 아 근데 얘는 나무를 많이 캘 수가 없단 말이야. 얘가 나무를 많이 캐면 비보가 돼요. 아니야 슬슬 불안해. 아까 아침으로 돼지 수육 먹고 왔는데.
슬슬 불안해. 고만패. 아, 똥이요? 똥은 저거 뭐야? 밭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좋아가지고 똥은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안 필요하긴 한데. 네, 연료도 되고 나중에 밥 만들 때 필요하거든요. 지금 밭탭이 음식탭이 안 열려서 그렇긴 한데 일단 뭘 해야 되냐면은 광맥을 찾아야 돼. 가방을 만들고 대장, 아 지금 대장 먼저 만날 필요는 없다. 광맥 먼저 찾자. 저는 굶찜 안 본지 2년 됐어요. 아 오래되셨구나. 나무를 베버리란 말이야! 필요 없어. 이게 나무 심으면 멘탈 차나? 안 차네. 이번 굶주만 플레이 목표는 뭔가요? 그냥 단순하게 100일 생존? 네. 그리고 뭐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드리고. 그 정도예요. 그렇지? 일단 어? 야! 저거다! 만드레크다! 너 일로와! 야, 이 근처에 한두 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저기 있으면은? 일단 꽃모자 만들고 일단 멘탈 좀 괜찮으려면 꽃모자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야, 무덤가다! 아 뭐야, 무덤 두 개밖에 없어? 라울링과 멀티를 해서 음식 가져오는 걸 기다린다. 아니 그건 뭐야. 아 물론 저랑 하면 음식 잘 가져다 줍니다. 제가 나 빼고 최대 3명까지 내가 커버 칠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불 지르면 배 날 거야. 여기 뭐야? 일단 창? 오케이. 창은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지금 금광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요 근처 나쁘진 않다. 아 얘 자꾸 뭐라 뭐라 해. 랑호라치 밥 주세요. 이 근처에 돼지집이 조금 있고. 이 게임 시청자랑 멀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굶지마 투게더라고 또 스탠드얼론 판이 따로 있거든요. 그 판의 경우에는 네 같이 멀티도 가능해요. 있으면은. 아 처음 보는 게임이시구나. 제가 시청자들 먹여 살릴걸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럴걸? 투게더라고 있어요. 1에서 4를, 아니 집에 불, 집 불 태우는 거는 실수로 할 수가 없잖아. 그건 실수로 못해. 일단 근처에 돼지집은 꽤 있고. 아니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 금광이랑 돼지왕이 필요한데? 곰치마와 일주일 1시간 게임하기? 일단 요 근처에서 가져올 거 많아요. 거미집이랑 돼지랑 하고 패스트 웨건. 퍼스트 웨건. 아이고 아니 그런 팀 말하지 마. 뭐 나 연맥이려고 하는 거냐고 게임을. 아 뭐야 클라우크 있는 줄 아네. 보면은 위쪽으로 뻗어봤자 여기가 끝이고 아래쪽으로 갈게요. 곱게이지를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한데. 오늘 토끼질하기 딱 좋은 날씨야. 아 이게 말하지 마.
요쪽으로 길이 있을까? 귀여운 걸 보기 해요. 부들부들. 이거 도끼 이름이 루시거든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도끼질을 많이 하면 비버로 변신해요. 그래가지고, 변신하는 거 보기 싫으면은 좀 도끼질을 아껴야 돼. 돼지 집은 캐갈 게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옆으로 빠질 수 있다. 빨간 구두도. 하지만 얘도 구두를 신지 않는다고? 굶지만 두 개 사이에서는 아마 구두 신기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보자. 에고요폰. 어떻게 보면 에고요폰인가? 아, 여기도 막혔네? 어디로 가야 되지? 아래로 가야겠네. 굶지마에서도 큰새 있잖아요. 큰새 있어. 아, 근데 걔네들은 털보드. 키 큰새. 키 큰새. 아, 진짜 그 페륜 진짜. 아, 솔직히 이거는 제가 플레이 타임이 길어서 터지진 않을걸? 긴새. 딱 긴새랑, 아니야, 눈만 가리면, 아, 근데 긴새랑 좀 다르긴 한데, 긴 큰새. 그게 진짜 짜증나는 게, 알을 가져와서 기를 수가 있거든요? 다 크면은, 나 때려. 뭐 그런 게 다 있어, 대체. 야, 잠깐만, 밤 낸다. 안 터져. 터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굶지만 돼. 에이, 굶지만 돼. 터지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안 터진 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야, 여기서 날 세자. 아니, 우리가 유기범이라니, 어? 부모 없는 불쌍한 알을 잘 키워가지고, 그냥 먹어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를, 그냥 키워준 건데. 지금 이거 보는 사람들 중에 용어 쓸 수...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아니, 부모를 저희가 죽였다고 확실히 보장 가능해요? 돼지한테 죽었을 수도 있고, 거미한테 죽었을 수도 있고, 많아요! 우리가 죽인 게 아닐 수가 있어! 아니야! 에? 아, 그놈의 길이 지워! 밤에는 딱히 할게 없어, 이거. 거미한테 그 괴수가 죽는다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거미의 무서움을 모르시는구만. 거미는 떼거지라 무서운 거지. 절대 거미가 한두 마리여서 무서운 게 아니야. 일로는 길이 있겠지? 나 확실한 거는 지금은 그러니 거미 캐릭터. 근데 거미 캐릭터 하면은 게임이 너무 쉬워져. 근데 이거 잠깐만, 가을이지. 가을 맞구나. 토끼굴 열려 있었으니까 가을이거든요, 일단. 근데 거미 캐릭을 하면은 음식 얻기가 너무 쉬워져요. 내가 거미 외벌을 해봐서 아는데 굳이 데려오는 건 역시 낫지. 아니, 먹으려고 데려왔다가 키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자비심에 고마워해야지.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데.
라클님 납치해서. 아니야, 나 치킨 줘, 치킨. 상수육 말고. 네, SSJ님, 네, 들어갔다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으려고 데려왔다가 살리는 거일 수도 있어. 오, 야, 잠깐만, 금이다. 일단 금이다. 잠깐만. 오케이. 일단 사이언스 머신 하나 만들게요. 좋았어. 그 다음에 일단 가방. 가방, 그렇지. 그렇지. 너 일로 와. 하고 필요 없는 거는 다 가방에다 넣어놓을게요. 야, 이제 할만해진다. 템창 넉넉해지거든요? 가방 있으면? 예, 아무데나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잠깐만, 그럼 삽 만들고, 삽. 하고, 일단 망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부수면 돼요, 이거. 부수면 돼. 나 이거 먹어. 음식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보니까? 일단 여기 무덤. 잠깐만요.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상해 있지? 일단 여기 무덤 가고, 야, 큰새 하나밖에 없어? 예, 비팔로 하나 잡으면 식량 꽤 많이 나오긴 해요. 응. 좋았어. 너도 납치한다. 내 먹이가 되어라! 뭐야, 여기 금광적인 줄 알았는데 그냥 무덤가네? 난 그래도 금은 어느 정도 모았고. 부모살이라고 유괴하니! 그런 말 하지 마. 금광 없나? 얼음밖에 없어. 얼음이랑 금쇠밖에 없어. 야, 일로 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기서. 일로 와봐. 그렇지. 뽁! 하나, 둘, 뽁! 하나, 둘, 뽁! 나 진짜 이 게임에서 어지간하면 안 맞을 자신 있어. 그렇지? 야, 오늘 저녁은 고기에 계란이다. 이 정도면은, 어? 만찬 아닙니까? 이런 데서? 저주한다. 그럼 이제 돌지형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근처에 돌지형 있을 것 같은데? 오, 좋았어. 일단 금광이다. 는, 하나밖에 없, 일단 몇개 있다. 리듬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걸 구워 먹으러 가져갔어.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키우려고 하면은, 그거는 자비로운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네, 스탈린 다시 안녕하세요. 워머리 있고, 야, 돌지형, 아, 잠깐, 돌지형 있을까? 왜 자꾸 있을랑 말랑 하지? 음식 모독 있어. 근데 님은 아니잖아요. 아니, 뭐, 내가 살려준다는 게 아니고, 살려주는 사람들의 자비가 있다는 거지. 잠깐만. 왜 하필 쟤야? 야, 이거는 좀, 값어치 필요한데? 나이트면 몰라도 쟤는 좀 값어치 필요하거든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아, 잠깐, 온다. 아, 깜짝이야. 아, 쟤는 안 잡을게요. 저거는 값어치 필요해. 무슨 상황이죠? 굶지마 하고 있어요. 예. 저거는 솔직히, 지금 잡기가 힘들어. 어디까지 와? 그러니까 제가 패턴이 이상해요. 돌진 방향이.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는 뭐가 없죠? 아래쪽으로 가자. 큰새가 죽었어. 아니,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고. 잠깐만. 돼지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형인데?
왜곡 대내장. 호로로로로로. 아니 왜곡 대내장은 뭐야. 저 위쪽에 일단 잠깐만. 저 위쪽에 늪 지역이 있죠? 저기서 일단 갈대 키울 수 있을 거고. 아니 뭔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나 캠프파이어도 만들어 놨고. 아 돼지왕 있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돼지왕 없으려나? 여기? 딱 그 뭐지? 걔 이름이 뭐였지? 그눈 여러 개 달린 새 있거든요? 아 글루머. 글루머 동상 있으면 그 근처에는 무조건 있다는 건데. 아 일단 여기서 하루 세자. 아니 이상한 말 하지 마. 여러분들 저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응? 나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봐봐 많이 찬다고. 여기서는 댕댕이 못 키우나요? 일단 굽지마 투개소에서는 키울 수 있거든요 애완동물.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잘하면 키울 수 있긴 해요. 얘를 이거 뭐야 안 자라나? 봐봐 이런 식으로 이거 오래 두면은 키울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새 좋은 애가 아니야. 배신 때려 나중에 다 크면. 네 잘하면 진짜. 보름 따위 9일 플러스 16이었나? 아니 자꾸 나무 이렇게 만들지 마. 이제 나 아니야 나오기 전에 먹어야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근데 저게 키우기가 좀 애매해요. 씨앗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어차피 키워봤자 잘 못 대해줘. 운이 좋다기보다는 좀 정성이랑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단 돼지왕을 찾아야 돼.